먹고 싶니? 신개도 또 찍힌다. 막내야. 예. 우리 어디 왔는지 알아 오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띠냐? 뱀띠 아니야 뱀띠.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파충류를 보러 왔다. 징그럽대요. 징그럽다고? 예. 자 들어가서 볼까 한번 우리? 어 가자. 막내야. 예. 우리가 어디 왔어 지금? 동물원 왔습니다. 우리가 뭐 동물원이 아니라 서초구에 있는 펫샵. 파충류 펫샵으로 유명한 줄스. 동물원보다도 더 많은 동물들이, 아니 파충류가 있어. 렛츠고, 렛츠게릿. 들어가 봐. 여기 와봐. 호스필드 육지거북. 육지거북의 종류가 엄청 많네. 근데 구별은 잘 안 된다. 이거 와봐. 얘도 육지거북이야. 레오파드 육지거북. 야 이봐 육지거북들 귀엽지 않냐? 근데 얘랑 거북이랑 같이 있으니까 오골계랑 마치 얘네가 꼭 무슨 엄청나게 큰 새 같아. 거북이 다 자네. 밤새 무리했어 얘들 다 지금 보니까. 야 얘들도 근데 꽤 오래 산다. 큰 애들이 한 100년 사는 거 알아? 와 진짜 공룡이다. 손가락을 놓고 눈 열어. 그러면 이거 먹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이게 뭐야? 유로메스틱스 게리.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름이. 14만원. 너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얘가. 얘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파충류? 파충류지. 거북이는 파충류가 아니잖아. 거북이도 파충류지. 무슨 소리야. 파충류지. 거북이 양서류 아니야? 아 무식한 놈아. 파충류 뭔지 몰라? 도룡룡이 뭐야 도룡룡? 파충류. 도룡룡은 양서류지. 그러면 양서류랑 파충류랑 뭐가 달라요? 양서랑 파충류랑은 비슷하지만 달라. 거북이, 뱀, 도마뱀 이런 건 다 파충류. 개구리, 도룡룡 이런 애들은 다 양서류. 양서류는 어렸을 때 물에서 살고 아가미로 호흡하고 커서는 육지로 나와. 폐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양서. 양쪽에서 다 서식한다. 그래서 양서류. 와. 선생님 지금 먹이 밥 먹는 시간인가요? 네. 공룡 같아요. 야 이거 확대하면 진짜 공룡 같이 나오겠다. 와. 배가 불렀네. 근데 매니저님 왜 얘네들은 이런 통에 살아요? 좀 큰 저런 케이지가 아니라? 저희는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해주는 거지만 집에 들어가시면은 네. 더 좋게끔 새벽 시설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젊은 이름이 뭐예요? 얘는? 얘는 레오파드 게커라는 네. 중에서도 네. 흰 색깔 띄고 있는. 아, 구매한다면 가격은? 예? 4만원. 4만원이요? 그 얘네 한 마리 길러야 돼요? 두 마리 길러야 돼요? 한 마리씩 기르는 게 가장 좋아요. 파충류들. 외로워하지 않아요? 애들이 외로움을 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활동하는 일이 더 좋아요. 아. 둘이 나중에 싸울 수도 있어가지고 번식 기간이 될 때 같이 두면은 괜찮은데. 아. 그리고 암컷끼리 놔도 괜찮긴 한데. 왕복을 기르는 거예요? 우와. 얘, 얘 기자 너. 네 이모를 찾아서 거기 나온 그 거북이 아니냐 얘? 물어요? 얘는 어, 야 물어 얘는 진짜 손가락 잘려 너 진짜로 모른데? 맛있게 생겼나 보지. 자 오늘 돼지고기 먹을래? 순차도 돼지고기? 아니 얘네들은 뭐 잡식이니까 응. 오리가 왔어. 그러니까 나 저거 이해를 못하겠네. 오리를 건들지 않나 보지? 그냥 나무 같아. 왜냐면은 이 파충류들은 피부가 두꺼운 비늘로 덮여져 있어. 안에 그 약 고운 피부가 있고 그 습기가 항상 많은 거야. 그래서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안녕 거북. 나 무서워 진짜로. 와 종류가 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어 조금 틀려 보여요. 어 무서워. 여러분 주먹만 합니다. 얼굴이 어 주먹보다 더 커요. 어 무서워. 싱글백 스킨 스킨크. 가격 얼마 하게? 가격 보면 놀란다? 10만원 할까요? 10만원? 좀 더 부르시지? 50만원.
좀 더 부르시지 막내씨. 자, 가격 공개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격이 얼마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자, 가격 공개 따라라라. 2,000만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야. 2,000만 원. 아반떼 살 수 있나? 못 사나 요즘에? 아반떼 올라 가격 올라가서? 그렇지, 얘가 아반떼인 거야. 이거 하나가 싱글백 스킨크 2,000만 원. 와, 이거 나무, 나무처럼 보이지 않냐? 솔방울, 딱 그 느낌이야, 솔방울. 자, 얘 얼마? 내 돌이 내 순이. 어,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건 얘도 한 1,000만 원. 좀 더 쓰라니까. 일단 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놀래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랜저? 그랜저? 그랜저 이게 얼마지? 4,000하나? 자, 가격 공개합니다. 가격 보여주세요. 5,000. 나 도대체 믿고 싶어. 왜 얘네가 5,000만 원이지? 사장님 돈 많으시네. 부자네. 두 마리 다 있어. 5,000, 5,000. 얘도 계속 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어볼까 한번? 맨손님,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저 내돈이 내손님은 왜 이렇게 비싸요, 쟤는? 걔들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놨어요. 예, 왜 이렇게 말도 안 사장님이 안 팔아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원래 이 가격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 가격은 아니고 네. 팔지도 않아요. 말도 나왔던 일이라서 아. 이걸 더 애착하고 키우려고 주신 것 같아요. 애착이 있어서? 네. 아, 이게 희귀종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예. 네로 브릿지라는 거북이에요. 아, 네로 브릿지라는 거북이에요? 네로 브릿지 터틀이라는. 아,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예. 무슨 뭐 백악기 시대 온 것 같지 않냐? 뭐. 그럼 저기 조건은요? 이것도 5,000이라고 써 있어서 네. 그거도 쟤는 완전 좀 희귀종이어가지고 네, 이거 다 좀 매년 가격이긴 한데 네 얘는 조금 희귀종이긴 해요. 얘는 희귀종? 그렇게 돼있는 이거 드물어서. 얘도 네오터틀 브릿지인가 그거예요? 아니요, 늑대거북. 네? 늑대거북. 늑대거북이요? 아, 근데 조커는 뭐예요? 그냥 얼굴이 조커처럼 생겨가지고 조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커처럼 생겨가지고 조커라 하시는 것 같아요. 조커 자세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예. 네. 그러니까 조커처럼 보이네 진짜. 와, it's so serious. 이거지? 이게 조커? 이게 엄청 기네요. 그러니까 저, 우와, 근데 갖고 싶지 않냐? 아니요. 너 왜 파충류가 파충류인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파충류가 한자어가 기어다니는 벌레야. 기어다닐 파, 곤충, 벌레충. 옛날에는 얘네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징그럽잖아. 이거 기어다니는 벌레라고. 그래서 파충류가 된 거래. 이것도 어디서 얻을게? 네, 이거. 구글. 야, 기우고 싶지 않냐? 진짜로? 이거 봐. 왜 인간도 샴쌍둥이 있지? 이거 샴쌍둥이 거북이. 와. 어, 뭐만한 머리 두 개. 오, 머리 두 개. 이거야말로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지 않나? 저 희귀종 아닌가, 이건? 머리가 두 개야. 신기하지? 샴쌍둥이 거북. 그럼 얘는 두 개로 먹나? 아니지, 입이 두 개인 것 뿐이지 그냥. 보통 거북이랑 물고기 같이 넣으면 거북이 물고기 잡아먹던데 얘네는 왜 안 잡아먹어요? 얘들은 일단 물고기 자체가 워낙 빠르고 네. 아. 사료를 주다 보니까 사료 피딩에 사료 먹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네. 굳이 사냥을 안 하거나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아. 아니면 이제 키우는 거에 이제 어두운 적응이 돼서 안 네. 하는 거예요.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지금 쉬는 중이죠? 거북이가 다리를 꺾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아. 오, 열나 신기하지. 와. 지금 쉬는 중이야, 지금. 거북이들 봐. 나도 출연하고 싶다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우리, 너 거북이 길러봤니? 거북이한테 파리 주면은 엄청 잘 먹거든. 물고기 갖춰놓은 거. 잉어야? 그건 안 물어봤다. 향어인가? 비어 드래곤. 우리 청계천에서부터 찍었잖아. 예. 비어 드래곤. 뭔가 느리게 반응하는 듯한 이유. 여깄다. 안녕, 안녕. 어? 빠른데요? 그러니까. 너. 희한하게 생겼다, 이건 좀. 저 안에 지금 잠겨있어. 모래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응, 모래 안에 들어가 있어. SLA 스킨크 아름답다. 집 진짜 기르고 싶지 않냐? 아니요. 아닌데 되게 신비스럽지 않아? 아, 진짜 공룡이다. 레드태구.
와, 진짜 만져보고 싶다. 되게 피부가 미끈미끈하고 좋을 것 같아. 저 두꺼운 비닐 안에는 굉장히 매끄럽대, 파충류들은. 그 주라시파크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막 덤벼들잖아, 저렇게 막. 어, 랩터, 랩터. 어, 너 어떻게 알아? 너 봤어? 오. 우와. 진짜. 이런 거. 먹고 싶니? 신기해서 또 찍힌다. 그 옛날 화장실에서 많이 봤는데. 아니, 여러분들, 푸세식 안 써봤나, 하나도? 나 어릴 때 푸세식이었는데. 푸세식에는 이런 게 막 떠다니지, 엄청나게 많이. 여기는 그 양서류들이야. 개구리랑 도롱뇽 팔더라고. 그거 맞네요. 알비노, 그린, 오네이트, 팩맨. 야, 그래도 이건 좀 기를 만하다. 2만원대다, 야, 그래도. 개구리 잡아라 키우면 100만원. 아, 참. 이런 개구리 없다고요. 어때? 진짜 괜찮아? 80년대 썩은 개그를. 이거 그 파충류들이 은신처. 여기서 아늑한 은신처. 여기 오면은 동물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양들 다 살 수가 있어. 막내야, 네. 코로나 2.5단계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치? 서초구에 있는 이 펫샵 줄스 어마어마한 동물원보다 더 많아. 무조건 와야 돼 여기. 진짜 너무 재밌어. 파충류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꼭 오십시오. 여기보다 더 좋은 펫샵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신기한 게 많지 않냐? 펫샵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도? 어, 어. 자, 가자.